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지혜입니다. 자, 오늘은 BGM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좀 깔아봤습니다. 우선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굿모닝 비트코인을 12월까지만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내년 1월부터는 새롭게 변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사를 드리려다 보니 다소 여러분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전 10시 현재 비트코인 2% 빠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1%, 리플 1%대로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장 전반적인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004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66.7%입니다. 상위권 10위의 암호화폐들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자, 15위와 16위에 있는 암호화폐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 연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거래소들의 거래 동향 확인해 보시면요. 거래소들은 뭐 거래량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코인밀이나 BKEX, 라토큰 같은 경우 거래량 늘어나고 있네요. 대부분 혼조세 속에서 거래량 보여주고 있는데요. 빗썸 거래량 최근 37위에 올라와 있고요. 업비트는 빗썸보다는 조금 아래 위치하고 있는데요. 66위권에서 거래량은 조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자, 메이저 주요 암호화폐들 움직임 살펴볼게요. 체인링크가 3%대 강세입니다. 라이트코인을 비롯해서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업비트로 가보시면요. 비트코인 0.01% 강보하권에서 거래됩니다. 지금 혼조권에서 거래가 되느라고 가격 변동이 좀 있어요. 강보합과 약보합을 오가면서 868만원대에서 아직 갈 방향 뚜렷하게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도 비슷하고요. 이더리움도 비슷합니다. 이오스, 비트코인, 캐시 등 주요 암호화폐들은 하락세입니다. 자, 오늘도 블록미디어 기사와 함께합니다. CME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잔고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연말을 앞둔 트레이더들의 거래 중단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미결제 약정 잔고 몇 번 전해드렸는데 주로 시장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많을수록 추가 자본 유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CME 거래소는 선물 거래량이 세계에서 제일 많죠. 미결제 약정 잔고가 감소하는 것은 연말을 앞둔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이 거래를 중단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5월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많은 트레이더들이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미결제 약정 잔고 감소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상위권 10위 암호화폐 중 실적 1위가 바이낸스 코인이고 2위가 비트코인이라는 분석이네요. 바이낸스 코인은 2019년 6.16달러에서 시작해서 현재 15.69달러로 154%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3,742달러에서 출발했던 비트코인은 7,537달러 기록하고 있죠. 현재 가격 101% 오르면서 바이낸스 코인 다음으로 좋은 실적 기록하고 있고요.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역시 각각 연초 대비 47%와 38% 상승해서 우수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 마이너스 실적 기록한 종목 리플과 스텔라 두 종목뿐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 사실 지금 방향을 뚜렷하게 잡지 못하고 있죠.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주간 차트에 3년 반 만에 처음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지만 시장 전반의 약세 때문에 매수 촉발로 이어질지 못할 수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골든크로스 오버 나타나고 있는데 2016년 5월 이후 처음이라고 해요. 강세장의 전조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추세를 확인해주는 것일 뿐 미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을 받는 그런 지표입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요, 2016년 골든크로스는 반감기를 3개월 앞두고 발생을 했고 이번 골든크로스는 다음 반감기 5개월 전에 찾아왔습니다. 이미 내년 반감기에 대해서는 가격의 반감기가 반영됐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이고 최근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골든크로스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아직은 이 골든크로스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와이스 레이팅스가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실패를 이유로 암호화폐 EOS의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해요. 지난 6일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개한 암호화폐 등급에 따르면 EOS의 등급은 B에서 C-로 내려갔습니다. EOS 토큰 유통량의 68%가 상위 100명에게 집중이 됐고요. 상위 10명의 보유자들이 투표권의 39%를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탈중앙화라는 본연의 성격 을 좀 벗어난 것이죠. 그리고 대다수 소액 보유자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먼 그런 EOS다 라는 것이 등급 하향 조정의 이유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스트링리가 8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입니다. 2016년 상반기 투자 유치한 이후 처음으로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는데요. 가상자산 기반의 금융 인프라 개발 운영하고 있고, 국내 최초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블록체인 회사입니다.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가상자산 법제화 흐름에 맞춰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선물 가격 확인해 볼게요. CME 거래소에서 0.89% 상승한 7,385달러 선, 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굿모닝 비트코인 계속 사랑해주셨던 분들이 요즘, 조금, 아무래도 자주 안 찾아주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래도 12월 말까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11시에 또 생방송으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신지은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